제주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이 남성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긴급 입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 이소현 기자입니다.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 앞. 한 남성이 흉기를 손에 들고 허공에 휘두릅니다. 주민이 놀라 뒷걸음치자 손짓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입니다. 자동문 앞에서도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흉기를 계속 휘두릅니다. 잠시 후 방패와 조끼로 무장한 경찰들이 계단과 승강기로 나눠 올라가고 남성을 체포해 나옵니다. 이마 아파가지고 턱걸이였던지 경찰 좀 내린 것 같다고. 흉기 난동이 벌어진 건 어젯밤 9시쯤. 신고를 받은 경찰은 최고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. 사건이 112에 신고되자마자 관내 2개 지구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순찰차가 모두 출동해 범인을 8분 만에 검거했습니다. 경찰은 흉기 난동을 부린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. 당시 책상에는 30cm가 넘는 흉기가 놓여 있었습니다. 침수에 있는 호실을 일일이 확인하던 중에 바로 그 용의자가 있는 주거지를 빠르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주거지에 진입한 다음에 용의자 상대로 추궁해서 시임받고 바로 현장에서 체포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응급 입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.